미국 조지아 애틀란타 도심에서 깔끔한 2층 집에 RV 창고, 넓은 뒷마당, 거기에 제가 키우고 싶었던 닭장까지 있는 집을 찾았어요. 함께 보시죠. 난 또 미국에서 닭 처음 본다. 아, 어머, 닭 처음 봐요? 그러게요. 이쁘게 생겼어. 어디가 아빠? 집에서 15분 왔는데도 시골 같죠? 어휴, 무덤 있네. 무서워서 여기 못 사겠다. 어? 여기 지나가는 길이 다 무덤이. 아, 일본은 앞마당에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큰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 있었어요. 이 집. 길이 이래. 이 집이에요. 이게 이제 섭집이 아닌가요? 그냥 집에 이렇게 있는 집이에요. 있어요. 하얀 2층 집이 사진과 똑같았어요. 밖에는 칠을 해서 그런지 깔끔하니 괜찮아 보였어요. 우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RV 창고와 닭을 먼저 보러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저번에 새 집이야? 요렇게. 집, 이거 창고. 이건 창고? 어, 창고. 이 집의 창고. 아, 이 집의 창고야? 어, 이 집의 창고야. 왜 이렇게 커? 이 집의 창고야. 어, 닭 키우고 있어, 엄마! 어머! 어, 이 소리구나, 좋다. 어머, 닭 키우고 있어! 웬일이야? 어머. 어머, 어우, 닭이 많아! 오 마이 갓. 알은 안 보여? 어, 알은 암초가? 알은 없어요? 있겠지, 닭이 이렇게 큰데. 어머. 이거 언제 째 닭이야? 우리 이거 토종 닭 아니야, 토종 닭? 응, 우리 어릴 때 닭이야. 어머, 웬일이야. 어머. 난 또 미국에서 닭 처음 본다. 아, 어머. 저도 닭 처음 봐요, 미국에. 그러게요. 이쁘게 생겼어. 힘들어요. 여기 들어서 알랐는데. 어디가, 아빠? 여기. 어, 저기 알 있다. 어디에? 알이 많어. 알이. 어머, 저기요. 아우, 세상에. 어머, 웬일. 알바. 그러니까. 어머, 보자. 알이 아홉 개야. 어? 오늘 나온 건가? 어머, 웬일이야. 요 밑에도 닭이 많구나. 아, 요즘 닭보기 힘든데. 어머. 무슨 닭이 거위처럼 컸어요. 아빠 나랑 와서 농사 짓고 닭 키워야 되겠는데. 닭이 한 20마리 된대요. 우리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 갖다 줘도 되나 봐. 여기 이런 음식 먹고 사나 본데? 이런 거 먹고 사는 거야? 저희 두 개 카페테리아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만 먹여도 충분히 닭을 키우고 그 알을 먹거나 팔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도 닭도 다 포함되는 건가 집에? 아, 그럴 리가. 어? 다 주는 거 아니야? 야외는 좀 지저분하고 정돈이 안 되었지만 넓은 마당과 닭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드디어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게스트룸 있어. 같았는데요. 일단 방부터 너무 낡아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오래된 피아노는 운치 있어 보였어요.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는 모두 깔끔했는데 보기보다 너무 낡고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리고 바로 거실로 연결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오래된 집이네요. 부모님은 2층을 구경하러 올라가시고 거실에서 왼쪽으로 보면 바로 부엌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로 다이닝 탭을 넣을 곳은 없었고요. 부엌도 사진보다 너무 작고 다 낡았어요. 다들 오래된 우리 거보다 더 오래됐어. 진짜 오래된 옛날 것들이다. 그래서 이 사진에선 그래도 새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오래됐네. 여기는 뭐지? 아, 세탁실. 세탁실도 우울하네. 딱 미국실, 미국 가정답게 이렇게. 창문도 진짜 오래됐다. 아, 닭 키우는 거는 딱 좋은데. 집이 진짜 오래됐다. 그래도 청소기는 있네.
창문도 다 오래됐어. 닭장 있는 것만 마음에 드네. 이 집은 닭 40년 더 됩니까? 응? 여긴 썬룸이구나. 여기는 썬룸 겸 팬츄리, 그리고 닭을 키워서 알을 판매를 했었다고 하니까 여기를 사무실 겸 해서 쓴 장소 같아요. 닭장도 보이고 사람들 왕래하는 것도 보이고요. 아, 저 닭장이 보이는 게 너무 좋다. 나는 닭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썬룸을 나올 수가 있구나. 썬룸에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고. 풍경 소리에 진짜 어디 멀리 산장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내부가 너무 낡아가지고 도대체 수리할 엄두가 안 나네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차고 비슷하게 원래 거라지인데 완전히 아이고야 귀신 나오겠다. 차고로 쓰고 있네. 지금 한번 가볼까? 닭장 빼고는 다들 좀 찜하네. 계단 올라가는 소리도 계단도 삐거덕삐거덕. 감자도 괜찮네요. 어? 문도 카펫도 진짜 오래되고 문이 사진하고는 완전 틀리지. 진짜 사진에서는 그렇게 아주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한 주인이 거의 여기서 40년 살은 거야. 창문도 너무 낡고 전망은 좋은데 커밍이고 위치도 좋은데 집이 너무 낡아서 그러니까 이게 원 에이커에 비해서 너무 싸게 나왔다 싶었어. 44만 원 에이커에 44만 불이면 지금 시세로 너무 싼 거거든. 이게 안방 같은데, 그치? 아이고야, 불을 안 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옛날 집이라 카펫도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사진에서는 되게 크게 나왔었는데 화장실 너무 더러워. 나 우리 집 수리하기 싫어서 이사 갔는데 우리 집보다 더 더러워. 우리 집 아주 깨끗한 거야 이거에 비하면. 근데 닭장 닭 너무 너무 좋지 않아? 어? 닭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나. 뒷마당에 저기 가보자. 저기가 RV 놀러 갈 때 차 사서 저기다 놓고 그런 창고거든. 부모님들은 너무 심란하다고 벌써 내려가셨습니다. RV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는 어떨까요? 창고. 창고도 손보지 않은데. 너무 손을 이게 집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였어 옛날에. 이거 봐, 부엌처럼. 그렇지? 리모델링 하면 쓸 수는 있겠다. 이게 부엌 있고, 그렇지? 여기가 방 거실들도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걸로 해놨던 거야. 화장실도 있네. 이거 봐, 있는데 안 쓴 거야. 별채처럼. 집을 만들어야 되네. 이제. 별채네. 구조는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집처럼 고치면, 그치? 렌트 줄 수 있거나. 그런 집이야, 이게. 창고로 쓰거나. 위치하고 상관없이 렌트를 놓으면 다 나가나요? 여기 위치 엄청 좋은 거지. 400번 바로 빠져서야. 여기 위치는 진짜 좋은 집이야. 집으로도 썼던 것 같은데 창고, RV 창고가 아니었어요. 실망스럽고. 이거 고치자니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낫겠다 싶어요. 저 앞에는 따로 집을 지어서 렌트를 주는 것 같았어요. 하이웨이 400번에서도 가깝고 H마트에서도 가까운 좋은 커밍에 위치하고 있지만 너무 집이 낡아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